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대선 앞 바이든 차남 유죄 판결, 트럼프의 호재 아닌 악재. 그래서 기울어진 사법체계 주장 기에 막혀 대선 자금 모금 전략도 차질. 오늘 11월 열리는 미 대선 상대인 존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냥 기뻐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11일 현지 시간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원들은 이 기회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초기 반응은 쪼그라든 풍선과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고 이날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로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다. 최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중범자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던 바이든 대통령 측의 선거 전략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트럼프 측은 의외로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매트 가이츠 하원 의원은 공화 플로리다는 X 트위터에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은 솔직히 말해 좀 멍청한 것이라고 적었고 유명 청년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설립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찰리 커크는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무죄를 받았다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현직 대통령 바이든에게 유리하고 트럼프에게 불리하도록 기울어졌다는 다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인 동시에 이를 특히 대선 자금 모금에 활용할 수 있을 터이지만 유죄 판결로 이런 기회가 차단된 데 따른 불편함이 묻어난다고 NTY는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 모금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NYT의 헌터의 무죄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조작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터 바이든의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측 인사들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캠프 인사를 포함해서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 시스템이 매우 이중적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향해 대중적 관심이 식게 됐다고 불평하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즉각 축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간 헌터 바이든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진 순간 이 주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헌터가 명백히 유죄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머리들은 좋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트럼프 성 스캔들 추문의 뇌물에 관한 재판의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트럼프의 정치 성공이 최고치를 경신해서 모아졌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바이든이 여기에 조종했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를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돕기로 해서 엄청난 기금이 선거 자금이 모아졌죠. 트럼프 정치 성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모아졌다. 그리고 약간의 표가 훼손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충격적이 아니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단호하지 않고 느슨한 점에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바이든 차남의 불법 총기 소지 유죄 판결이 트럼프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가 현 바이든 정부로부터 성 스캔들을 불법 자금으로 재판이 바이든 정부의 핍박으로 보여져서 동정표를 얻었는데 바이든 차남의 불법 총기 유죄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데서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에게 상당히 현실적 체감이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무죄였다면 이거 들고 이제 꼬탈이 잡았으니까 이제 공격하고 그걸로 표를 많이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냥 총기 소지에 대해서 유죄를 갖다 판결해버리니
그 자기네들이 이제 바이든을 공격할 그런 조건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요건이. 바이든은 차남의 유죄 판결로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깨끗한 정부 이미지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대선 앞 바이든 차남 유죄 판결 트럼프의 호재 아닌 악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